안녕하세요. 히어링몰 로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품 편집샵 로우지 대표 오세혁입니다. 자, 또 에르메스 중에서 너무 초대박템 또 가셨습니다. 여러분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.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오늘 정말 또 뜻깊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한번 같이 볼 텐데요.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냥 스니커즈 아니냐. 여태까지 뭐 계속 봤던 에르메스 스니커즈 디자인 아니냐 하겠지만, 네, 얼핏 보기에는 그냥 뭐 평범한 느낌의 스니커즈인데요. 색상도 마찬가지로 에르메스 블랙 가죽 색상에 아래 흰색 러버로 이렇게 보호대까지 돼 있고요. 그냥 스니커즈 같죠? 안쪽도 보시면은 뭐 일반적입니다. 뒤쪽도 한번 보실까요? 뒤쪽도 일반적으로 부분 스티치도 까만색이지만, 야, 스티치는 그냥 자세히 볼 때마다 놀라요. 네.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뭐 기계보다 더 정확한 그런 느낌이죠. 데이 스니커즈. 네, 데이 맞죠? 스니커즈. 네, 데이 스니커즈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특이해 보여요. 이 부분이 어떤 게 되는 거죠? 이렇게 풀 수가 있군요. 예, 켈리 버클. 아, 그럼 이게 지금 버클로 열 수 있고 쫄 수 있고 그런 건가요? 네. 아, 이렇게 해서 이게 뺄 수가 있는 거군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열리고. 네. 그걸 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. 예. 이렇게 해서 잠그고. 네, 이게 지금 캘리백. 예, 맞습니다. 버킨백에 잠금 장치랑 같은, 예, 지금 버클이죠, 지금 이게. 네, 여기가 지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야, 보십시오. 감탄이 나옵니다. 지금 스니커즈가 이 부분이 감춰 놨었는데, 자, 이렇게 보십시오. 이거 보면 이제 캘리백, 버킨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죠. 이 부분은 여성분들도 너무 좋아할 만한 스니커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죠. 이렇게 보시면은, 네, 잠금 장치가 너무 버클로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한 페어로 이렇게 연출이 되면요, 진짜 멋있어요, 신발이.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캘리백과 버킨백의 이 소울. 네, 너무 멋진 제품 봐서 저도 너무 기운이 좋네요. 네, 지금까지 히어링몰 러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